안녕하세요. 크리스트리 이재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김영훈 선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고준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김경태입니다. 예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멋진 선수 4명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. 사이클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스포츠예요. 그래서 그 우리 생활체육, 건강 증진 및 프로 및 동호인 그 사이클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저희 4명이 모였습니다. 물론 이 자리는 얼굴로 모인 자리 아니에요. 오직 실력으로만 모인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믿음을 가져주시고 정말 즐겁게 앞으로 저희가 찍을 영상들을 감상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오늘부터 이 훈련에 들어갈 텐데요. 총 4가지 정도의 훈련을 나눴습니다. 이 사이클 웨이트 트레이닝.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, 여러분들이. 자전거만 타면은 자전거 잘 탈 수 있을까? 아니면 헬스만 하면 자전거 잘 탈 수 있을까? 아닙니다. 그거는 정말 우리 사이클 선수들 간에도 불문율로 알려진 부분들이 많은데요. 그런 것들을 모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이클 웨이트, 그리고 도로에서 하는 훈련, 그리고 경기장에서 하는 훈련,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내 놀아방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엮어봤습니다. 아니, 그리고 자, 여러분들 지금부터 떠나보시죠.